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듣고 들으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랑하는 브랜드죠. 네.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보이저 네.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를 그렇습니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가 유독 오버드라이브가 좀 약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못 만드는 브랜드라는 게 아니라 잘 없어요. 다른 그 다 없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이제 공간계나 위상계가 좀 압도적이죠. 네네네. 실제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같은 회사의 다른 계열의 이펙터들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사실입니다. 보이저는 심플한 회로와 컨트롤러로 설계되었지만 다재다능한 개인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개인의 조절량에 따라 연주하는 각각의 음을 매우 선명하고 밝게 하거나 코드 플레이할 때도 한음한음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풀게인 상태에서는 솔로나 리드 플레이에서 백킹 사운드를 뚫고 나오는 깊이 있는 오버드라이브 톤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이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이 특징만 들어보면 네. 가장 연주자들한테 필요한 페달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코드 플레이 할 때 뭉개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솔로를 할 때, 묻혀 막, 막 이게 밟고 막 부스트 밟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하고 볼륨 막 높이고 해도. 안 들려. 막 묻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다라고 네. 하네요.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전체적인 페달 출력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게인, 게인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톤이 있고요. 톤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트래블 음역대가 강조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트래블 음역대가 감소하면서 베이스 음역대가 강조가 된다. 일반적인 드라이브 페달 그렇습니다. 컨트롤 패널을 보고 계신데 사운드는 어떤가? 뭐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깔도 보면 808 사운드를 그거 하지 않을까? 네. 그린이죠. 한번 뭐 어떨지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사운드가 날지. 역시 뭐 TS9 아니면 808의 그쵸? 기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튜브 스크리머를 포함한 모든 오버드라이브에 비해서 하이대가 강조되는 느낌이 좀 인상적인 게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설명했던 대로 이 해상도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이 하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게 귀에 거슬릴 정도로 쏜다든지 힘든 사운드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거는 사실이네요. 저희가 게인량을 한번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얼맹이 정리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먼저 만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코드워크 할 때도, 뭐, 한음 완벽하게 다 살아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밸런스가 잘 맞고, 좋은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드라이브 계열의 사운드들은 뭐냐면, 코드워크를 했을 때도 여섯 줄 사운드가 잘 들리는 것이 좋은 사운드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만족도를 주고 있는 페달이 아닌가. 게인을 한번 깎아볼게요. 네. 이 게인량을 줄였더니 이게 왜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좀더잘알것 같고, 이 다른 드라이브랑 물려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연출이 될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계자 한번 네.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톤을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게인량을 일정량 주고 이렇게.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월러스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강점도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한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보이죠?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반에 있는 모범생 이렇게 드릴게요. 뭐 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딱히 뭐이 페달만의 뭐 색깔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뭐이
뭐 왜냐하면은 뭐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어쨌든 감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장르이고 상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페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보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정직하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상도나 이런 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친구는 이제 녹음할 때 여러분들 뭐 쓰시는 뭐 캠퍼나 프랙탈 뭐 POD 이런 거 있을 때 아날로그 페달로 이제 버퍼 겸 이제 드라이브 레인지를 앞에 이제 하나씩 꼭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녹음하실 때 아날로그 페달. 그런 친구로 아마 차별을 시키면 굉장히 발군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직한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한줄평인데요. 평범함 속에서 찾아낸 새로움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얘기한 대로 뭔가 특별히 개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압도적인 뭔가 놀라운 그런 사운드라든지 제품은 아니었지만 여러모로 다양하게 자신의 사운드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페달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하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8.5, 8.0!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월러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자신들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선두의 자리에 올라선 것 같고요.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내려놔버릴 수도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개선하고 욕심을 부려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진정한 명 브랜드다 네. 라고 평가를 다시 한번 주고 싶습니다. 보이저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매장에서 한번 만나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